반갑습니다.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킹기린입니다. 이 영상은 트위치 스트리머 위주로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할 때 필요한 부분만 강의하는 영상입니다. 높은 퀄리티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 유튜버 강의 영상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트위치 스트리머 중점으로 필요한 것만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는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튜브로 강의하시는 분은 영문 버전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의 위치를 보고 짐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미어 프로를 깔고 나시면은 환경 설정 여기 도구에 들어가셔서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설정은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면 차례로 위에서부터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시정지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설정해야 하는 건 1번 오디오 하드웨어, 기본 입력 같은 경우엔 마이크 장비 세팅, 지금 이 영상도 더빙 편집으로 만든 것처럼 입력 마이크를 세팅하는 설정입니다. 기본 출력은 영상 편집에 나오는 스피커 장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편집할 때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기본 출력 설정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저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동 저장, 오토 세이브이고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다루다 보니 가끔씩 프리미어 프로가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가지면서 오토 세이브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토 세이브 빈도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작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빈도를 짧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렉을 좀 유발할 수도 있는 미디어 캐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장 폴더 위치를 설정하는 곳이고 오래된 캐시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서 렉을 좀 줄이거나 프리미어 프로를 작업하는데 원활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모리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램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에다가 램을 얼마만큼 쓸 건지 설정하는 건데요. 할당량이 크면 렉이 덜 걸리겠지만 이제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어도비에다가 램 할당량을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렉이 심할 경우엔 이제 어도비 할당량을 좀 많이 높여 주셔서 원활하게 편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램이 영상보다 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렉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트위치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영상들이 너무 길거나 크다 보면은 프레임들이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상 편집할 때마다 인코딩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 16시간 정도 되는 엄청 길게 되는 경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16시간 되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길다 보면 영상 편집할 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한 번 편집으로 고작 10분 추출하는데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프레임을 보시면은 프레임이 조금 60프레임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하시면은 영상 편집 한 번 하실 때마다 2시간에서 3시간, 9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씩 손을 한번 봐줘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사나 인코더이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빠르게 1시간 단위로 영상을 자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을 우클하면 구간 설정이 있습니다. 구간 설정에서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인코딩 설정값을 조금 변경해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MP4로 비디오 코덱은 스트림 복사,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스트림 복사. 영상 인코딩 과정은 빠르게 패스했고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3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영상은 여러 번 넣고서 각각 구간 설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대충 이것도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축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C 영상 자르는 법 분할하는 거고요. V키는 해당 영역 선택이나 작업할 때, 이동할 때 사용하는 마우스 영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음량 부분만 딱 잘랐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Alt키 누르고 자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상 시작 구간, 종료 구간 단축키이고요. 단축키는 알파벳 I랑 O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는 시작 구간, O는 종료 구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컨트롤 M 동영상 내부 내기를 하시면은 이제 내가 시작 구간, 종료 구간을 한 부분만 영상을 추출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Shift를 누른 채로 I키랑 O키를 누르면 시작 구간 제거, 종료 구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작업 영역은 편집과 오디오, 그래픽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추가나 자르기 그리고 영상을 이동할 때 자막 추가 등 이제 평상시에 자주 쓰이는 작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다가 효과, 장르 전환 같은 이펙트 효과 같은 걸 추가하는 작업 영역이고요.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거는 오디오 전환, 오디오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 이것도 자주 쓰이는 효과이고요. 오디오 작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클릭하다가 보시면은 이제 영상에서 대화, 음악 설정이 있는데 모든 스트리머가 방송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이즈나 잡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디오 작업 영역에 들어가셔서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를 좀 더 뚜렷하게 강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음향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작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 애매하고요. 기능만 몇 개 알려드리면 음향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일치 버튼에 동영상이 여러 개 사용할 경우 서로 음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각자 분석해서 평균 음량을 서로 조율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밑에서부터는 노이즈에 관련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바를 추가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둔 PNG 파일, 자막바 그림 파일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막바 제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유튜브 강의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일이 타이핑하기 힘들기 때문에 브루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면 동영상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을 추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몇 개 있을진 모르겠지만 프리미어 프로 자막 형태로 추출이 가능한 기능이 브루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걸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다가 자막을 추출한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소소하게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영상을 넣었을 때 영상의 사이즈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율 조정을 해서 사이즈를 맞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영상 파일에다가 우클을 하신 다음에 동영상 비율로 크기 조정을 하시면은 딱 맞게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보이게 하는 마스크 기능이 있는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오설백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그러면서 끌어 당기면은 두 개의 영역이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영상 사이 틈에다가 영상을 집어넣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영상을 뒤에 있는 거를 뒤로 미룬 다음 여기 사이에다 넣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영상이 있을 경우에 한두 개라면 뭐 옮길 수 있겠지만 한두 개가 아닐 경우에는 이걸 다 일일이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영상을 옆 틈새에다 딱 집어넣으면 뒤에 있는 영상도 자동적으로 다 뒤로 저절로 밀려나게 됩니다.